따라할 수 있는 분. 민이다 이제 또 민. 봄이 형. 민. 봄이 형. 아, 오, 봄이 형은 못하는 게 없어. 어떻게? 어? 아, 에이핑크인데 말이죠. 예. 청순 가련의 대명사잖아요. 청순 가련의 대명사죠, 봄이 형. 예. 자, 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와, 아바타인데 고릴라. 아바타가 아니고 오늘 컨셉이 뭐 고릴라 청소기예요? 때 고릴라. 쑥 빨아먹는 거요? 아, 볼게요. 아, 괜찮겠어요. 자, 고릴라, 고릴라. 남자 팬들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봄이 형이 한 고릴라. 예. 박수를 보냅니다. 아, 진짜. 저런 것만요. 1회 때 터뜨려줬어요. 1회 때. 이걸 왜 아껴놨어? 아, 박수 다시 보여주세요. 봄이야!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아니, 봄이야. 아니, 이걸 왜 아꼈어요? 너무 좋아요. 봄이야. 앵콜로 보는데. 저쪽에서 걸어오세요. 저쪽에서 저 앞에 서 보세요. 야, 오늘 자 예능 MVP는 윤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톱. 아, 여기 보시고. 또 순식간에. 자, 준비부터 여자 고릴라 시작. 동물을 뚫내고. 야, 누가? 동물을 뚫내고. 야, 누가? 동물을 뚫내고. 야, 윤범이, 윤범이, 윤범, 봄이 형. 아, 고릴라 말고 또 있어요? 네, 저 낙타 있습니다. 낙타! 저쪽에서. 주상열 씨 이후로 낙타하는 연예인들은 처음 에이핑크, 낙타로 오다가 고릴라로 올게요. 진화하는 걸로. 예, 진화하는 걸로. 제가 보기에 윤범이 형 낙타 씨에 못 찍습니다. 낙타 씨. 자, 낙타로 오다가 고릴라 오는 겁니다. 출발! 고릴라! 고릴라 갑니다! 고릴라! 우리 저 고민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재밌네요. 네, 오늘 MVP는요, 바로 예능 쪽에서 정말 네. 큰 활약을 보여준 네. 바로! 누굽니까? 릴라 윤, 윤범이! 자! 트로피 있나요? 네, 트로피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체육 MVP, 오늘은 예능 MVP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방금 김혜자 선생님 같았어요. 자, 그러면 트로피를 거머쥔 고릴라 자기 우리로 또 돌아갑니다. 트로피를 보여주세요. 큐! 보여줘요. 네. 아, 마치 아기 고릴라를 안고 가듯이. 예, 앞으로 저 유보빈 문양은 앞으로 저 예능 쪽에서 주목을 예.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먹고 좋아하는 고릴라예요. 예. 우선은 말로 고릴라. 네? 네. 아, 말로 고릴라 힘내는. 네? 시작. 그냥 또. 그냥 이제 몸으로 고릴라. 아, 어? 많이 하구나. 아, 이게 네. 안개별이네. 활력. 네? 어, 좋아, 좋아. 네? 어, 좋아, 좋아. 예? 어, 좋아, 좋아. 자, 우리 1일 후추니까 준비, 시작! 시작! 준비, 시작!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미지가 있지! 아! 봄이야! 봄이야, 고릴라! 보미 씨가 고릴라 흉내를 잘 냅니까? 네. 고릴라 흉내를 잘 내요? 아, 근데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 왜요? 아, 여기서 보여주세요. 네. 괜찮아요. 이건 아래가 포인트인데. 오. 내려오래요.
이렇게 예쁜 분이 고릴라 흉내 어떻게 내는 거예요? 괜찮아. 자. 자세가 이렇게 이게 카메라 감독님도 긴장해 주시고요. 자, 자 큐. 자 쭉 걸어와야 돼 쭉. 어, 야 좋아. 자 쭉 걸어와야 돼 쭉. 어, 야 좋아. 야 좋아. 뭐 소리 같은 건 없어요? 사운드? 아, 사운드 해보겠습니다. 그래, 사운드. 네, 사운드까지. 매력있다. 야, 진짜 대박이다. 괜찮아요? 예. 진짜 특이야. 씨가 고릴라 흉내 내는 거야. 아, 다른 방송에서 봤거든요. 정말 유인원이 걸어다니듯이 걸어다녀요. 진짜로요? 아, 네. 고릴라. 고릴라? 남는 시간이 아직 되겠네. 그쪽에 계시면 좀 놀라실 텐데. 아, 예, 예. 아니, 진짜요? 조금 놀라실 어떻게 하길래? 나 처음 보는 거라서. 한참으로 보니까 놀라실 수 있는데. 있을게. 저기야, 너무 재밌다 진짜. 네, 아니 재밌다. 요정 컨셉인데 개인기는 고릴라고 막 이러니까. 네. 아니 막 팬들도 막 아우 아름다웠다가 귀여웠다가. 네. 평소에 거의 애교가 없는 에이핑크의 애교를 보여주세요 하셨습니다. 애교, 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애교 없는 걸 알고 계신 팬이에요. 여기 저 보미 씨 오랜만에 고릴라 한번 찾아주세요. 아~ 애교 고릴라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저쪽으로 가서 셰프님한테 조금만 더 달라고 하는 코멘트를 한번. 오, 신혼 건다, 신혼 건다.